이번 주부터 전국의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운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최근 확산세가 줄면서 다시 운영을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고령층은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경로당입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경로당 문을 들어섭니다. 반가운 인사도 잠시, 서로의 건강을 위한 방역 교육이 우선입니다. 거리 두기를 항상 해야 되고, 손도 닦아야 되고, 이거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로당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면서 대면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은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그간에 이렇게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좀 아주 갑갑했어요. 다시 이렇게 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어른들도 다 좋아하세요. 감염 우려로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원도 오는 30일부터 3주 동안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다만 면회객은 4명으로 한정되고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일부터 저희 이제 대면 면회가 전격적으로 다시 재개가 되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보호자분들의 문의도 많이 온 상태고 또 이제 저희 입소에 계시는 할머님, 할아버지 분들도 굉장히 좀 기대가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94%가 60대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 감염에 따른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내에서의 접촉도 늘어나게 되는데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완화의 보완책으로 고령층의 4차 접종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도내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8.5%. 사회적 거리가 좁혀질수록 감염이나 중증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에 대한 방역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